1집 2002년이죠? 자, 2002년이가 주옥 같은 결과입니다. 믿을 수도 없는 자체이죠. 네. 저희도 이걸 해보셨어요. 그때 제작자, 제작사가 이제 싸워갖고 지금 이거 갖고 계시면 짐이 되실 거예요. 요, 예, 그 다음 체리, 체리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밴드 스피치라는 밴드, 스피치. 스피치하고 저희하고 나긋한 사이에요. 부를 때, 그, 뭐, 이렇게, 마성을 해서 이렇게 안 부릅니다, 우리. 그냥 이름 부르고 그래서 서로. 걔네가 우리한테, 야, 너네가 우리 노래를 하나 리메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그럼 우리가 하겠다. 근데 너네는 우리 거 리메이크 하려면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주로 받으면서, 그 체리로. 그 다음에 리멤버라는 아주 미니 앨범을. 리멤버라는 노래가 또 이게 아주 명곡이에요. 제 이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파란색. 원래는 요거를 시리즈로 4개로 내려갔어요. 4개로. 그랬다가 그 다음 음반으로 그냥 갔어요. 플랫으로 가자 라고 갔는데 요거 뭐냐? 요거는 저희가 이 아지랑이 리듬 바이니졸러 뭐 4개 있는 거 말하고 말하고 동기가 이제 정말 진짜 이 음반을 저희가 그 상상마당에서 발매하려고 오늘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날짜에 안 나,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 들어갔고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저희가 이거를 홈플러스 가가지고 CD를 100장을 샀습니다. 100장 사갖고 구웠어요. 구워가지고 이거 봉투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뒤에 저희가 다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일반적으로 사주에 막 이런 정도야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고 음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What the fuck라는 또 이 대단한 음반입니다. What the fuck. 여기 있던 그 Living in Today라는 곡이 신미나라고 샴푸 광고에서 유명해서 제가 미나랑 또 만난 적이 있어요. 미나가 선입견을 갖고 계실 게 걔가 뭐 인간성이 안 좋을 것이다 뭐 도도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냥 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블 CD 와인나트 라이브 앨범 25곡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라이브 CD 내면은 다들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스튜디오에 갔더니 다시 작업을 좀 해요 틀려도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바로 녹음해갖고 그냥 바로 순서대로 쫙 그냥 두 CD로 내고 진짜 밴드 역량을 얼마나 해서 이게 이제 그 로우 음반이죠 잊지 않고 있다는 잊지 않기를이라는 타이틀곡으로 멜론 인디 차트 2위에서 좌절 그런데 얘는 10cm는 대단한 안 이번에 멜론 차트에서 저희가 벌써 나온지 며칠 안 되는데 이미 아주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인디 차트 말고 갱 차트, 갱 가요 차트, 멜론 갱 차트의 1위 위에 추천곡일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이게 나는 돈 많은 기획사가 가짜는 신인 밀 때 이렇게 돈 써갖고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도 좀 있지만 가짜는 신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우리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는 하이가 제가 만원을 할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만원을 보시면 되냐 이거 이제 지금 여러분께서 기존의 음반들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요 앨범 요게 5,000원 요 만원 5,000원 그러니까 합치면 4만원이에요 4만원이거든 근데 우리가 요거 묶어서 오늘 여기서만 지금 전화를 주시면 되냐 3만원을 보시면 되냐 3만 지금 바로 다시 저기 패킹까지 보시면 되냐 이게 금방 터질 수가 있어요. 마감, 임마! 지금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이는 남들 신상이다 보니까 이 패키지에 못 들어갔다. 패키지에 못 들어갔다. 이거 따로. 여기까지 일단 하고.